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제 어제 흐렸던 날씨가 이제 해가 뜨려고 해요. 상쾌한 점심입니다. 아침이 아니고. 콩나물에겐 아침이 조금 없습니다. 예. 점심, 오후, 밤. 이렇게 콩나물이 하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좀 소홀한 아이들이에요. 소홀한 아이들이라서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수련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랄 수가 있지? 아, 러우네, 러우. 러우네. 어떻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랄 수 있지? 나서 참 상당하게 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예, 많이 아쉽고 예, 안타깝고 뭐 그러네요. 예, 뭐 예, 솔직하게 콩나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백하는 로우 참 희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 주기만 하면 봄에 나가서 제대로 예. 자기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아이는 저 관리 대상에서 좀 멀어지는 아이들이죠. 예, 홍채각도 여기서는 이제 뭐 얼음땡하고 잘 있습니다. 어쨌든, 예, 물이 어떤가만 조금만 봐주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는 힘든 아이들인데 여기 꽃이가 두 개가 똑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꽂이가 나고 있는데 얘들 이름은 몰라요. 어디서 예 옆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고 갔어요. 예 뒀더니 잘 자라고 있네요. 예 내년 봄에 새로운 생명 예 식구가 늘겠어요. 꽃길이는 여기서 추운 데 있는데 교회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대로 꽃이 잘 피고 있는데 얘도 약간 목말라 하고 있지만 물을 더 줬다간 죽을 것 같고, 안 주면 말라 죽을 것 같고. 어찌해야 될 바를, 간신히 겨울만 잘 나기를, 고대하면서, 꽃이 새롭게 피려고 하네요. 그죠? 예. 지금 상태로는 아직 조금 양호한데, 흙도 보니까, 뭐, 예. 흙도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주호는, 여기, 로우 빼고 다 좋은 아이들이죠? 염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 혼자 크는데 저것도 실방 때 한번 입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하죠? 예. 생명력을 제대로 되찾았습니다. 저 염자. 예. 얘도 주순 아이인데,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얘는. 저 이렇게 이제 이 잎은 새로 난 거예요, 집에 와서. 예, 요 위에 아이도. 튼실하죠. 이렇게 도톰해야지 신인장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밑에 쭈글쭈글하면 힘들다는 거죠. 예. 쭈글쭈글하면 보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탱탱하게 주고, 예. 잘 자라고 있죠. 주워 와서 화분에 온게 엄두가 안 나서 저 가시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엄두가 안 나서 주워 온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석연아는, 뭐, 예, 권사님이 뚝 분질러서 여기다가 꽂아놨는 거, 교회 거, 이제, 겨울나기 한다고 데리고 왔는 아이인데, 이게, 머리가 세 개예요. 세 개를 분질러서 놓고, 제가 너무, 또, 웃자라가지고, 밑에 잎은 떼가지고, 밑에 좀, 예, 떼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람둥이. 예, 지금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죠. 어느 곳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저 뿌리까지 다 내고 있네요. 잎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요 밑에 아이. 쟤는 불사조였고, 얘는 천년손? 천년손? 그런 게 있나요? 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날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목입니다. 예, 이런 은행모, 어디 가도 볼수 없습니다. 예, 잎이 하나도 없는 은행모.
새롭게 잎이 나려고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은행목. 은행목이 잘안 돼요, 콩나물이. 얘만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작은 애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예.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을, 채꽂이 위에 있는 아이들을 신경을 좀덜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운 애들 모둠 다 이렇게 심어 놨죠. 예, 염자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다육들. 각종 과일들이 아니고, 각종 다육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예, 요 건강한 모습 새싹 잘 올라오고 있죠? 예, 이렇게 여기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크면 정말 이렇게 다 따로 해주고 싶은데 언제 클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요 위에 아이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 밑에 초코 라인은 라인이 다 없어졌네요. 초코도 아니고 라인도 없고, 뭐 그냥 풀떼기 같아요. 예, 두꺼운 풀떼기. 예, 나눔 많이 하고 이제 여기 자리가 텅텅 많이 비었죠. 어쨌든 애들이라도 잘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라인이 이제 봄 되면 생기겠죠. 밖에 은혜 받으러 가면 제대로 라인 생깁니다. 멋지게. 예, 그때 이제 화분에 하나하나씩 좀, 예, 나눠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동배! 예, 2년 돼가는 동배. 1년 산 동배. 나무. 예, 아우, 잘 크고 있습니다. 빨리 안 크네. 빨리 키워야 되는데. 물을 자주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 자세히 보니까 얘는 가시가 이상하게 생기네. 쭈뼛쭈뼛한 게 아니라, 우와, 처음 봤네. 영상 찍다가 참 다양하게 봐지네요. 이야, 희한하네. 이게 솜털인가? 가시털인가? 희한하네. 예. 자,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이거 호야 긴거 주워 왔잖아요. 그 정말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들 너무 길고 그래서 콩나물이 하트 만든다는 게 동그라미가 됐네요. 예, 그렇죠, 뭐 그죠. 그래서 그 약한 아이들은 잎들은 다 떨어지고 죽었어요. 다 떨어지고 죽고 이 아이들만 생생하게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새순도 내고 그죠. 예, 해서 자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죽은 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실방 때 한번 데리고 가서 얘도 다시 입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살아있는 줄기가 있고 죽은 줄기가 있고 이런데 그때 하고는 통 손을 못 봤거든요. 손을 못 봐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손좀 봐서 예, 콩나물이 이쁘게 입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 권사님 댁에서 얻어왔는데, 얼굴이 작아지면서, 예, 빨간 물이 안 빠지고 계속 이대로 잘 있네요. 물안준지 오래됐더니 물꽉 말라 있어요. 예, 오, 잘 크고 있어요. 신도, 위험 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 레온 라이트. 얘도 2두였는데, 어디로 가고 없고, 예, 혼자서 저렇게 외로이 줄랑말랑 살랑말랑 줄랑말랑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우, 어팔리나 멋지지 않습니까? 어팔리나 맞지? 후레뉴인가? 후레뉴구나. 후레뉴구나. 후레뉴. 예, 어팔리나 아니고 후레뉴네요. 예, 잘못 알았구나. 애철아, 무슨 철아죠? 펜지철아. 예, 약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바닥에 있었는데 보니까 하엽이 여기 많길래 손을 만졌더니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밑에 이렇게 철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막대기 때문에 안 보이네. 예, 그래서 밑에 하엽들을 그냥 손 했는데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졌어요. 이러고도 희한하게 생겼네. 그러브하고 살때 같이 샀거든요. 위에 2층에 있는 아이하고.
여우가 상당히 우습고, 어마 완전히 분지하나요, 얘들도? 완전히 분지하나?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얼굴들이. 오, 희한하네. 이거 원피초인가? 이야,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홍매화가 이제 정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뒤에 아이는 흑룡가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자, 야, 익스페트리아 쳐라. 500원짜리 두개 심은 온 아이. 1,000원. 잘 자라고 있죠? 싱싱하네. 좀 키울 줄 아는데. 핑크루비 쳐라? 그런데요, 여러분. 풀릴라 그래요. 이 끝까지 있었는데, 나 물도 안 주고 뭐안 했는데, 요, 벌써 생얼이 한개 있었는데, 두 개. 오, 세 개. 이러다가 나 생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꽃 피고 있는데, 꽃대를 잘라줘야 될까 봐요. 혼자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니,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제발 이대로 멈춰라. 생얼이 계속 생기고 있네? 에헤이. 많이 컸어요. 여기 꽉 찼네요, 이제. 예, 많이 커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큰 곳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면서, 예, 화재도 여기서 잘 끄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 잘서 있어야지. 이렇게, 자, 예, 주워온 아이와 산 아이와,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